속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중심지인 쓰촨성 한복판에서 전문가들조차 처음 보는 지하수가 아스팔트를 뚫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물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와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상 피해를 입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엄청날 정도의 쓰촨성 아미산 화산수에 아스팔트도 전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끓어 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아미산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중국 전역 약 90여 곳의 도심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아미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버리는 기계환 현상마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해당 화산수 분출 현장을 조치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정부의 재난상황 대책 본부는 마그마 화산수가 직접적으로 도시에서 분출되는 현상은 처음 본다며 해당 현상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저 아무런 현장 조치는 취하지 않고 화산수 폭발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당장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라는 황당한 대책만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온에 이미 화상 피해를 입은 리뚜이 공원, 시푸역, 청두동역, 마을 주민들의 수만 현재까지 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자리가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화상 피해 치료를 위해 구급차로 호송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온의 액체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도로들조차도 전부 이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시푸역, 청두동역의 교통마비 상황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고온의 수증기와 기계환 액체에 초토화되어 버리고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화산수가 폭발한 쓰촨성 아미산 근처에는 최근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가장 맞이하기 싫었던 쓰촨성의 강진과 아미산의 화산 폭발이 함께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언론 통제를 통하여 아미산 화산수 분출 사고에 대하여 보도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근처 산샤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최근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될 대로 약해진 이 산샤댐 주변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붕괴 상황일 것은 보지 않아도 추측이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홍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 3일 전인 7월 12일 오후에 폭우와 함께 엄청난 강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7월 12일 쓰촨성 맨양시 핑우현에서는 폭우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하여 여러 마을과 수력발전소가 붕괴되었고 실종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같은 날 7월 12일 중국 동북삼성 헬륨장성 오대련지시 차오양진 집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11일 저녁에는 민난성 자오퉁시 옌진현 시즈신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7월 11일에서 12일에는 산둥성 제남에서는 집중호우로 남부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다성구에는 폭염이 발생 중이고 산시성 수양에서는 7월 9일 갑자기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우박으로 뒤덮였습니다.
7월 10일에는 산시성 운도시가 폭풍우를 만나서 정자가 무너졌습니다. 7월 7일에는 광둥성 마오밍에 폭우가 내렸고 도로가 침수되고 마오밍 저수지는 뚝이 무너졌으며 마을과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7월 4일에서 7일에는 광둥성 청원영덕 북강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